모두가 아무렇지 않은 척 살지만 우리 마음속엔 불안이라는 거대한 코끼리가 숨어 산다. 누구나 한 번쯤 바쁜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 한다. 좀 쉬려고 해도 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세상의 기준에 갇혀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진 않는가? 힘겹게 공부하면서도 자신의 미래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가? SNS엔 행복이 가득해 보이는데 내 인생만 그렇지 못한 것 같은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머뭇거린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면의 불안에 떠밀려 사는 중이다. 남들보다 앞서간다 해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괴롭다. 만약 자신이 뒤처져 있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한다면 불안은 미래에 대한 끔찍한 상상으로 이어진다. 통제력을 잃은 상상은 내면을 가득 채운 코끼리가 되어 주기적으로 커다란 발소리를 쿵쿵거리며 머릿속을 휘젓는다. 살면서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불안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있다. 코끼리 같은 걱정이 몰려오면 나에 대한 글쓰기로 불안을 한입씩 먹어치우자. 나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일상과 잠시 거리를 두며 나를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자. 불안 속에서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책을 통해 두려움의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치열한 삶에 맞춰 인생의 단계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 인생의 단계마다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 정리법. 걱정이 시작되거든 마음속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라. 알토북스의 나는 오늘 불안과 친구가 되기로 했다였습니다.